내가 고향이 이제 대구인데 거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만화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우연히 그 유엔사 일본에 있는 유엔 사령부에서 만든 자유의 벗이라는 그 잡지 거기에서 이제 고주부로 유명한 김용환 선생님의 편화나 뭐 이런 걸 보고 했고 좀 더 자랐을 때는 청소년 잡지 학원 그리고 대중 잡지 이런 곳에서 만화를 그 보게 되었죠. 좀 이따가는 이제 그 동네 대본소 대본소에서는 그냥 틈만 나면 가서 그 만화를 보고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이 만화가 좋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이 들어서 아버지는 당연히 돈을 벌러 가시고 어머니도 짬짬이 나무 일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었습니다. 그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그 달력 뒷장에다가 그림도 그리면서 상상한 그런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얘기를 해주면서 동생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. 어쨌든 그때 약간 그런 그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재질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만화계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만화 지망생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 당시에 만화책 뒤에는 독자란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독자들이 그 만화가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은 뭐 이제 그 우수상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이 그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뭐 기초적인 만화 그리는 그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그려서 상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갔더니 이제 문화생이 한 그 서너 명이 있었는데 그 문화생 중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는데 하는 일은 제일 저 밑바닥 일을 했습니다. 이제 선 치고 지우기질하고 먹칠하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만화 작업에 대한 그런 과정을 배웠죠.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외국 만화책들을 보면서 작업이 한 새벽 한 2시쯤 끝나면은 한 시간 정도 더 그 외국 만화의 캐릭터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습작을 하면서 그 자고 그랬습니다. 그때는 그야말로 남들이 보면 거지였는데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내 인생에 제일 부자였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카툰이란 것은 그 우리가 맨날 자부하는 것이 그 만화 문화의 씨앗이고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만화와 웹툰과 카툰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만화와 웹툰은 그 문학으로 치면 소설이고 카툰은 문학으로 치면 시와 같은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작품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대중성이 없고 요즘같이 이 바쁜 세상에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점점 이 카툰 그 영역이 좁아지고 출구도 없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 카투니스트들이 그 노령화되어가는 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
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후배들에게 어쨌든 그 개인적인 같은 집은 좀 있어야 되겠다. 이런 걸 보여줘야지 힘든 후배들에게 목표라 그럴까? 뭐 그런 게 되겠다 해서 이래저래 같은 집을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걸 팔아서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런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 같은 집은 내가 회갑 때 그 만화 이력서로 제작한 것이었고 이거는 이 색적시공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청강대에서 그 전시를 지원해 준 그런 작품입니다. 이거는 그 남자를 의인화시킨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다 그러고 전시할 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봤던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하로동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을 그 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거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그 작업을 그리고 요 근래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70 생일을 맞이해서 이 가난한 카투니스트에게 봉사해준 아내에게 해줄 건 없고 그 아내에게 바치는 만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걸 대해서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들어서 그 노후를 무사히 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제작을 했습니다. 그 일본의 이제 그 저 일본 국제 교류 기금이라는 그 외무부 산하에 있는 그 저 그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 초청으로 일본을 저 보름간 그 초대를 받아갔습니다. 예, 거기에서 아톰으로 유명한 대척가 오사무 박물관 그리고 오미야라는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. 기타자 락된 유머 박물관이라는 아주 소담한 박물관이 있었어요. 그걸 보고는 우리도 아톰 박물관처럼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처럼 이 조그만 사이타마도 우리 부천처럼 동경에 붙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. 거기에 그 유머 센터라고 하면서 기타자 락된이라는 그 원로 그 만화가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런 게 굉장히 저 부러웠고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어요. 그래서 그 원시장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그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위 문화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런 그 장르였는데 원시장이 한번 하자. 그래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제가 꿈꾸던 그 만화정보센터는 세계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의 만화시장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. 한국 만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여기 식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점점 변해가는 이 그 문화와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부천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만화영상진흥원에 관계를 맺게 되면 세계의 이 만화계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후배 카투니스트들에게는 작품을 하기는 힘들고 또 작품을
노출시킬 것도 없고 퇴로가 없어요. 이 만화에서는 이 카툰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장르입니다. 아무리 돈이 되고 안 되고 이해를 하고 못하고 이러더라도 이 카툰이라는 장르를 카툰이스트들과 이런 지능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. 만들 때까지 좀 버텨주면 안 되겠니? 이렇게 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. 당당하게 대한민국 카투니스트로서 신나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.